늙어서 좋은 점, 나이 먹어서 좋은 점. 왜 없는 거 같지? 나이 먹어서 좋은 점. 없어? 진짜 없나? 없죠, 보통. 왜 슬프지? 좋은 점. 젊은 게 좋긴 하지. 안 늙을 수 있다면 안 늙고 싶겠지. 삶의 지혜가 늘어난다? 딱히 지혜가 늘어난 것 같진 않은데? 꼰대지의 타법적 가능? 아, 그래. 그거 좋긴 해. 내가 너네한테 막, 어? 막, 에휴, 뭐, 니네도 이 나이 돼봐라 하면서 할수 있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잖아요. 내가 지금 잼미들, 말로 개패도 반박 못 하잖아. 어쩔 건데, 어? 뭘할수 있는데, 이 잼미들아, 어? 니네가 28 돼봤어? 하면서 말로 개필 수 있어. 온나나. 바나나 TV.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꼬모 발언들이 의미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너네한테 야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하면서 막또 대학 다닐 땐막뭐 해야 돼 하면서 막 말하잖아? 어차피 안 들어. 어차피 안 해. 키키 개꼰대네 하고 이제 지각 이 나이 돼 보면 그때 알아요. 왜냐면 나도 그렇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래. 저도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막 이야기들 있잖아요. 뭐 아무튼 간에 뭐 조언이랍시고 이제 해주는 이제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안 들어요. 안 들어.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아, 그 이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구나. 아, 이래서 그렇구나. 한 진짜 사소한 것들도. 그래도 꽃들은 삶의 지혜를 주는데 젊은 꽃들은 본인이 맞는 줄 알아? 내가 맞아. 아, 내가 맞다 생각해. 내 말이 맞아. 어쩔 건데. 니네가 뭘할수 있는데. 지금 채팅창에 일 이응 킥킥 치는 거 말고 뭘할수 있는데. 뭐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조언을 드리려고 하지만 사실 그닥 정확성이 높진 않다. 약간 연애 상담 같은 거지. 연애 상담도 연애 안 하는 애들, 연애 못 하는 애들이 연애 상담 더 잘해주잖아요. 그런 거예요. 딱히 신뢰성과 정확도가 있진 않아요. 그냥 제3자가 봤을 땐 그렇다. 약간 이런 느낌이지. 저는 연애 상담을 그래서 딱히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, 체르마와 서로 이제 좀 고민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아, 이렇다. 그래서 내가 막, 아이, 헤어져. 이러면서 내가 막. 근데 저는 원래 기승전 헤어져요. 알잖아. 나 너네들한테도 맨날 그러잖아. 그랬는데, 어차피 안 헤어질 거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. 그래가지고, 이제 고민해보겠다 그러더니, 안 헤어지고 잘 사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럴 줄 알았어. 아, 근데 진짜 대부분의 연애 상담이 쓸데없는 이유가 연애를 할때 상담이고 연애를 안할때 상담이 있어. 근데 연애를 할때 상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다 헤어져야 되고요. 그리고 연애를 안할때 고민 상담 있잖아. 제가 얘를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니면 뭐 연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하는 뭐 그런 이제 연애를 안할때 연애 고민 상담도 있잖아요. 그거는 대부분 답이 없어요. 그거는 대부분 망했어요. 진짜로 모든 그 연애를 안 하는 상태에서의 연애 상담은 진짜로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요. 모든 케이스가 상태가 안 좋아. 저 얘를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 이런 거 있잖아.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사실 본인도 알아요. 얜날안 좋아한다는 걸. 얜날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, 그리고 어차피 얘가 날 좋아하잖아? 그러면은 굳이 고민 상담 안 해도 알아서 잘 돼요. 고민 상담 할 필요가 없어. 왜? 서로 좋아하면 알아서 잘 돼. 알아서 잘 사겨. 알아서 잘 됩니다. 무슨 방법이 없어요. 그냥 알아서 잘 돼요. MBTI 검사 다시 해보면 T 나올 것 같다고? 아, 근데 나 그게 있어. 내 스스로한텐 F고, 남한텐 T예요. 그게 되게 심해요. 특히, 저는 남한테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은 진짜 극 T라가지고. 근데 제 친구들도 다저 T인 줄 알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 진짜 저 스스로한텐 너무나 F. 아, 그게 T예요? 아, 그런 거예요? 왜? 아니지. 난 나한테는 F야. 나한테는 너무나 F. 내 스스로의 문제에는 너무나 공감 잘해주고. 아, 지금 MBTI? 아, MBTI 저번에 봤을 때 F 나왔는데? 인프피 나왔는데? 난 인프피예요. 난 인프피야. 야, 근데 옛날 했을 때는 INTP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. 왜 나봉이한테는 F가 아니냐고? 헤어지세요. 헤어지세요. 아니 근데 나 뭐야 팬 선물 오면은 감동 받잖아. 울잖아요. 너네 편지 보고 막 감동 흑흑 하면서 막울때 많잖아. 막 영화 보면서도 울잖아. 그래가지고 좀 F죠. T도 울어요? 아 T도 감정은 있어? 아 그래? 아 T가 로봇의 T 아니었어?
아, 티도 선물 받으면 고마워해요? 아, 진짜? 아, 감정이란 게 존재를 하는구나. 몰랐네. 아, 티가 터미네이터의 티가 아니었어? 아, 그래? 아, 난 그게 티인 줄 알았지. 로봇의 티가 아니었어? 아,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나 좀 티가 돼. 나 T인가봐 얘들아. 근데 진짜 T의 행동 중에 진짜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, 난 아직도 그 대목이 기억이 나는 게, 내 친구도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얘기하거든요. 뭐야, 대학교 때 맨날 같이 다녔던 선배 아니지, 언니인데, 그 언니랑 이제 길을 걷다가 겨울에 학교 같이 수업 들러 이제 걸어가다가 막 이제 그 언니가 막 막 너무 춥당 하면서 막 그랬어. 겨울에 어 너무 춥다 날씨 막 그러면서 그랬거든. 근데 내가 겨울이니까 춥지. 아니 겨울이니까 춥지 아이,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거든. 근데 이게 T의 대표적인 그 예시에 있더라고. 어 너무 춥다 했을 때 겨울이니까, 어 너무 덥다 여름이니까, 이거 자체가 되게 T의 정석이더라고. 근데 내가 아직도 그 얘기가 기억이 나. 어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, 그 언니도 지금 만나잖아요. 맨날 그 얘기해요. 야 혜미야 너 진짜 옛날에 학교에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하면서 맨날 그 얘기해.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T인 것 같아. 나 대학생 때 진짜 심했어. 대학생 때 저 진짜 마이웨이 기질이 너무 심했어가지고, 저는 아직도 대학교 친구가 있었던 게 신기할 지경인데, 언니들이랑 막 뭐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보통 이제 메뉴를 정하잖아. 뭐 이제 한 세너 명이서 먹으면은 막 야 나가서 먹자 뭐 먹을까 하면서 이제 막 메뉴 정해. 나 빼고 세 명이 막 뭐 먹자 뭐 먹자 해가지고 막 어 좋다 좋다 막 이래. 그래 내가 아니 나는 싫어. 아니 난 오늘 그게 절대 먹고 싶지 않아. 안 돼 하면서 내가 메뉴 통제를 오지게 했었어. 그래가지고 나 그때 별명이 불도저였어. 바나나 TV. 저 J 아니에요. 저 J는 절대 안 돼요. 왜냐면은, 그러니까 얘들아, J랑 P의 차이가 그거야.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J가 아니고요. 그 본인이 계획한 일에서 어긋났을 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약간 그러면은 J인 거예요. 뭔지 아세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계획은 진짜 잘 세우는데 계획대로 안 해요. 그런데 계획을 안 지켜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뭐 오늘 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? 내일 하지 뭐. 아 오늘 뭐 해서 뭐 해야지? 아 근데 좀 귀찮네? 하려고 보니까 안 해야지? 이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. 근데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거를 지켜야 하고, 그거를 못 지켰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J인 거야. 그래서 J 중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그 정해진 거를 못했을 때 압박이 심해서 계획을 안 세우는 J들도 있대요. 왜냐면 계획을 세우면은 그걸 못 지켰을 때 스트레스 받으니까. 그래서 J가 무조건 계획을 많이 세우고 뭐 플래너를 쓰고 이러면은 무조건 J가 되는 건 아니다. N하고 S는 뭔 차이냐고? 대충 N이 뭐 저거던데? N이 상상력이 좋고 뭔가 헛된 상상. S가 현실적? 약간 그런 거? 막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있잖아. 막 뭐 하는 대신에 뭐 1억 이러면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면 이제 N은 이제 개고민하지. 아 그거는 막 이렇게 해서 아 나 하면은 아 이러면은 좀 할 만한 거 같은데 그거는 좀 하면서 이러는데, S는 이제 그걸 왜 해? 그딴 걸 생각해서 어따 써? 그거를 내가 왜 지금 생각해야 돼? 누가 나 1억 준대? 하면서 이제 좀 현실적인 시간이 아까워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. 그런 거다. 근데 저 밸런스 게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. 나 S인가? 알고 보니 ISTP인가? 저 밸런스 게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. 약간 진짜 터무니없는 밸런스 게임 별로 안 좋아해. 뭐 있을까? 해적대기 대 산적대기? 아 진짜 개 터무니없어. 아니 너무 의미 없잖아. 해적대기 대 산적대기 씨.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데 이거는? 와 진짜 전혀 상상도 못한 밸런스 게임이다. 아 근데 개웃긴데요? 해적대기 대 산적대기? 아 좀 고민인데? 아 근데 저는 산적될 것 같아요. 아 재밌다. 나 N이다. N인가 봐. 개 재밌는데? 난 산적될래. 해적은 좀 힘들 것 같은데. 해적은 약간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. 바다에서. 그리고 전 수영 못한단 말이에요. 저는 산적이 되겠습니다. 개 웃기다. 해적, 산적 말고 또 뭐 있어요? 도적? 도적이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. 도적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. 우적.